궁금한 거 못 참다.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. 스콰이어 FSR 클래식 5 제규어 모델은 펜더가 설계한 알리코 싱글 픽업이 장착되었으며 레트로한 스타일의 훌륭한 톤을 제공합니다. 빈티지 스타일 트레몰로 시스템이 적용되어 뛰어난 밴딩 연주가 가능하며 배럴 세들이 장착된 플로팅 브릿지는 연주 시 뛰어난 튜닝 안정성을 제공합니다.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60년대와 70년대 제규어 스타일과 사운드를 완벽하게 고증한 스콰이어 FSR 클래식 5 시리즈 제규어를 한자리에 모아봤습니다. 이렇게 네? 준비되고요. 아, 색깔 보십시오. 오, 살벌합니다. 진짜 저 깜짝 놀랐어요. 스콰이어가 그냥 아주 그냥 뭐랄까. 이거는 소장용으로도 갖고 싶어 할 것 같아요. 특히나 이 기타 같은 경우는 진짜 멋있고 이거는 뭐 사실 뭐 이게 기타 브랜드를 모르는 사람 우리가 스콰이어인 줄 아는데 그냥 들고 나면 굉장히 그죠? 고가의 기타라고 생각하지 않을까. 제가 들고 있는 모델이 이 스콰이어 FSR 클래식 5 세븐티스 제규어고요. 은총 씨가 들고 있는 모델이 FSR 클래식 5 식스티스 네. 제규어입니다. 네, 가보겠습니다. 좋습니다. 저는 별 기대를 안 했는데 오, 생각보다 매력이 있는 친구였어요 지금 보니까. 네,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사실은 고백하겠습니다. 제가 이거 시연하기 전에 아, 전 제규어 별로 안 좋아한다. 뭐 이미 현빈이한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고백할 게 저 제규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. 매력적이야. 굉장히 매력적이고 기대를 안 해서 더 좀 이 뭐라 해야 될까 점수가 더 갔을 가능성도 미리 깔고 말하겠습니다. 근데 여러분 진짜 소리 좋아요. 저도 좀 놀랐어요. 저 많이 놀랐고 이런 맛이 있어? 이런 맛이 있으면 이런 맛있는 기타가 하나 정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지금 들 정도로 굉장히 재밌네요. 기타 소리가 이런 수식어가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길들여지지 않는 사운드. MR도
은청 씨가 굉장히 잘 골라주셨고, 이 항상 이 제규어를 다루는 뮤지션들을 보면은 공통점들이 약간 좀 이렇게 뭐 락이 반항이다라고 얘기들 많이 하시지만 반항기가 넘치고 타협하지 않는 뮤지션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했던 맞습니다, 맞습니다. 기타이기 때문에 좀 더 상징적인 게 아닌가. 그리고 그런 느낌을 굉장히 잘 표현해주는 기타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. 디자인도 굉장히 멋있고요. 사운드도 유니크합니다. 이 제규어만이 낼 수 있는 사운드가 또 있어요. 그렇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연주자들이 좋아하지 않나. 이게 사담이긴 한데 갑자기 생각하는 건데, 제가 이 유튜브에 저희가 올라온 영상들을 모니터를 하면서 댓글들을 가끔 보는데 최근에 그런 글이 적혀 있더라고요. 술 먹고 진행할 나라는 저는 처음에 저는 생긴 건 이렇게 생겼는데 술을 한 잔도 못 마셔요. 네네네. 특징입니다. 굉장히 놀라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술을 못 마시는 편이고, 은총 씨가 지금까지 촬영을 하러 올 때 술을 드시고 오는 걸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. 없어요. 완전 맨정신으로. 네. 둘 다 완전 맨정신입니다. 그래서 아니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하고 영상을 봤는데, 중간중간에 추임새 같은 것들이 이 단전에서 끌어올라오는 아저씨의 아, 이런 것들이 제가 봐도 약간 저는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술 취한 게 아니라 은총 씨의 연주에 좀 취했다. 아, 감사합니다.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. 오늘 굉장히 멋진 연주 잘 들려주셨고, 평소에 이 제규어에 관심이 많으셨던 분들한테도 참 좋은 컨텐츠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. 네.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뵙어서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궁금한 거 못 참다. 플러를 위한 가이드. 플러스 가이드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